왜 벌써 웃으시죠? 몰랐지니. 너 내 친구 못 봐? 괜찮나 봐. 어떡해. 내가 싫어서.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 학교는 에서 장아리 역할을 맡은 배우 하승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 학교는 에서 박미진 역을 맡았던 이은쌤입니다. 액션 씬? 캐릭터? 나는 무엇을 위해 맞아. 집을 안 가는 거예요. 오! 오! 아! 헤이! 한번 써볼까요? 네. 한번 써볼게요. 어디 맞출까? 내 손 피해서. 어? 가운데 맞췄어? 양복을 너무 비하인드. 잘해가지고. 비하인드. 이건 동시에 한번 대답해볼까? 어. 하나, 둘, 셋. 지손. 저희끼리 파이팅도 계속 그 친구가 주도하고 거의 저희 현장은 뭐 민재가 다 살려놨다고 네. 봐야죠. 준성이 역할이 제일 막내긴 했는데 저희 네 명 중에서는 그래도 막내라니까 주로 또 후은이가 과할 때도 있었어요. 그거를 좀 눌러주는 민재를 눌러주고 민재를 놀아주는 아, 예. 준성이를 연기한 한열이라는 친구가 살짝 통통한 친구로 나왔었어요. 끝으로 드는 씬이었는데 2만원 대형 젤라또를 두 통이나 드시고 누나 오늘 나 밥 한 공기만 먹었다고 결국에는 수레로 바뀌었던 그리고 그 들것에 실려 나가는 장면 자세히 보시면 민재가 진짜 후둥이 다리를 근데 그게 연기가 아니고 찐이에요. 네. 미안하다 민재야. 선생님 매니저님께서 서프라이즈 파티를 해주신다고 저희도 괜히 막 물가 나가서 사진 찍고 있고 촬영이 끝났는데 집을 안 가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안 가지? 하고 이제 집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딱 트렁크에서 풍선과 울었어요. 맞아 울었어요. 아 연기를 좀 강해서 아니 아니야. 근데 정말 솔직하게 편지를 못 받았을 때 나중에 줬어요. 그 롤링페이퍼를. 그때는 정말로 슬퍼서 울었어요. 어디에 맞출까요? 네. 싱크로율? 액션 씬? 캐릭터? 오! 나 양궁 선수를 해야 되나 봐. 맞췄어요. 저는 운동선수잖아요. 컨셉 회의를 할 때 감독님께서 피부톤이 조금 다운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패닝을 10번을 했어요. 한 11번? 11번은 10번 했어요. 그리고 의상 피팅을 갔는데 긴팔 긴바지인 거예요. 그리고 지퍼를 여기까지 올리더라고요. 나는 무엇을 위해 태닝을 했나. 드라마를 보시다 보면 제가 활짝 웃는 장면은 없어요. 센 이미지가 깨질까봐 그냥 뭐야 이런 식으로 웃기만 했는데 그렇게 쎄 보이진 않아요. 오! 싱크로율로 하겠습니다. 싱크로율인 걸로. 제가 생각할 때 언니를 얘기해도 돼요? 그것도 재밌겠다. 그 좋지. 제가 생각할 때 언니는 거의 80%예요. 본인은 뭐 낯가린다라고 하는데 되게 먼저 잘하다가 가고 그런 부분이 미진이랑 좀 비슷하고 어느 순간 저희 친언니가 너 욕을 왜 이렇게 많이 하냐고 무슨 말끝마다 계속 이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감독님께서 저한테 힘들면 그 힘듦을 욕으로 표현해달라고 모든 욕이 다 애드립이었어가지고 아! 헤이! 제가 나 양궁 배워라고 하니까 실제로 양궁 내기를 진짜 많이 했고요. 다 이기고 왔고요. 호은이가 스토리 올렸던 젖은 거죠 뭐. 액션 씬. 안 붙네. 저는 그냥 찌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쉽게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입에 물고 막 아 하잖아요. 앞에는 손으로 막고 촬영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랑 제가 들고 있는 막대기의 각도가 계속 틀어져서 그걸 맞추느라 조금 오래 걸렸던 활은 이제 진짜 활, 안전활 두 가지로 만들어서 촬영을 했는데 안전활은 장력이 아예 없어서 이 지금 장난감 활보다도 쉽게 당겨지거든요. 방역 이렇게 당겨야 되는데 네, 흐물흐물 해가지고
오! 와, 멋있었다. 되게 달라 보이는데 성격이 진짜 비슷해요. 그래서 둘 다 약간 호언이 만나는 걸 귀찮아해가지고 약속을 딱 정하면 언니랑 제가 밤주 타거든요. 호언아 귀 닫아. 호언아 미안해. 네, 그럴 땐 정말 언니랑 귀 척척 맞아요. 저의 반응이랑은 상관이 없는 반응이고요. 언니랑 주기 척척 맞아요. 너무 좋았어요. 아, 저희는 이제 주로 그 이재규 감독님이 아닌 김남수 감독님이랑 현장을 같이 했었거든요. 신세대 같으세요. 재밌게 현장 지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섹시했는데 하나도 섹시하지 않았어. 입술이 왜 나? 메이커요.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웠어서 제가 오빠한테 혹시 모르는 거니까 꼭 귀남이랑 싸우게 해달라고 부탁할게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 근데 너무 정답이 확실하다. 아, 민재는 와, 저머리를 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다운펑을 했대요. 제가 호은이한테 살짝 미안한 게 원래 시안에는 굉장히 멋있는 이런 이 친구가 학교 다닐 때 딱 저런 비슷한 머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저 머리를 제가 설득해서 감독님 이거 이렇게 해야 돼요. 아, 귀 닫아. 호은아 미안해. 일단 잠이 많아요. 네. 슛이 돌고 있는데 자 슛! 아 저쪽에서 얘 뭐야? 뭐지? 저 친구 정말 프로구나. 정말 왜 벌써 웃으시죠? 되게 많이 아껴주고요. 부모님이 해외에 계셔서 둘이 지내고 있거든요. 또 한 분의 부모님이 계신 것 같은. 네 사랑해. 대수 역을 맡았던 재혁 오빠랑 오빠 우리 이거 나오면 팔로워스 몇만 될까? 하다가 그래도 50만 되겠지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와. 나는 10만으로도 감사해 했는데 20만이 넘은 거예요. 30만이면 진짜 욕심 안 부린다 했는데 또 40만이 되고 그래서 100만까지는 가보자 해서 서로 태그를 많이 해주기로. 네가 싫어서. 아니 너무 어렸을 때여가지고 솔직히 저는 이분이 NCT 지성님이라는 거를 몰랐어요. 근데 NCT 팬분들께 DM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러니까 이 영상 속 주인공이 지성님이시더라고요. 내가 진짜 직장인인 그런 생각이 막 들고 그 진짜 커피 한 잔이 너무 간절하고 쉬는 시간이 너무 간절하고 그 심정을 체감해 봤던 순간이었죠. 유녀즈 분들이랑 너무 친해져 있어서 클라이밍 동호회를 만들어서 넷이서 클라이밍을 다녔거든요. 두 번 가고 아 이건 우리 길이 아니다 해서 철회를 했고 다른 뭐 승마라든지 수영 이런 걸 같이 체험 맛보기를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좀 몸을 벌크업 시켜서 제대로 된 액션 한번 해보고 싶어요. 살짝 저도 운동선수? 뭐 양궁이면 양궁 아니면 복싱 너무 해보고 싶기도 하고 이거를 제가 해명하기 위해 수정을 안 했는데 저는 무에타이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연락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너 언제 대회를 나갔냐고. 그것은 아마도 동명이인이지 않을까. 저를 너무 검색해요. 100만까지 가보자. 저는 요즘 비즈식 자수하고 있고요. 집에서 네 마음의 평온을 찾고 있어요. 그거 보여드리려고. 우리 휘양지. 솔로지요. 그거구나. 가고 싶다. 좋아요 누나. 어? 전국도 갈 수 있을까? 잘 나왔다 이거 찍어가야겠다. 사귈래? 아니. 아니. 아 정말. 그때 그 욕도 정말 나온 욕이었거든요. 아 합성 되게. 와 이거 잘해주셨다. 놀라치네 이거. 내 친구. 우정도.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나무의 친구들을 보러 가잖아요. 그 씬 때 정말 저는 준성이랑 호은이 그리고 준영이를 생각하면서 씬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살아남은 저한테 얘기를 하고 싶다기보단 그냥 보고 싶고 미안하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나 이거 울컥하더라고. 진짜요? 슬퍼? 어떡해. 뭐야 어떡해.
저희 언니가요. 언니여가지고. 하나, 둘, 셋. 갑자기 이게 아우 아 울컥하네요. 그냥 아리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죄책감이나 무게감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여태 해오던 대로 그 사람들을 잊지만 말고 그냥 하던 대로 열심히 살아갔으면 좋겠다. 역시 이은샘, 믿고 보는 배우 이은샘 이런 수식어 있잖아요. 그런 수식어가 꼭 붙을 수 있는 배우가 되고 싶다. 그 공효진 선배님은 공불리 뭐 이렇게 불리시고 뭐 개개인마다 그분들의 아이덴티티가 있으시잖아요. 그냥 저만의 무언가가 딱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부터 할까요? 제가 지금 우리 학교는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제 마음을 다 풀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좋고 저희 이야기들 많이 하고 갈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마냥 웃다가 가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은 누구세요? 감사합니다. 미진 본캐 트위터 가입했다 차단해라. 아 그래 이거 너무 와, 재밌어요. 이거 설레게 웃더라고요 언니가. 넌 최고의 시발거리야. You are so fucking cool. She, Miss She.